여야가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여야 간의 평행선을 날렸던 감액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법안은 철회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온 대로 평균 약 5조 원 규모의 감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초부자 감세 등을 철회한다면 5조 규모의 예산을 감액해 민생 예산 확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정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안도 2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고 내년 국세 중에 40%를 지방교부세로 줘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가용 가능한 예산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일단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9일 오전까지를 최종 시한으로 못 받고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윤서입니다.